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둘입니다. 흰 HYNN이고 최낙타는 모르겠어요. 예명치고는 좀 희한한데 하여간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흰 씨도 찾았습니다. 전에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기 그 최낙타 씨보다 내가 더 눈에 익어요. 네. 얼마 전에 나왔었나 보죠? 최근에 김태균 선배님이랑 그때 한번 같이 나왔었어요. 김태균? 네. 같이? 네. 아 그래. 그러면 최낙타 씨는 아유 청년 네. 같아요. 아니요 저도 한번 나왔었는데 언제죠? 몇 년 됐습니다. 그럼 네.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됐습니다. 네. 코로나 전이에요, 후예요? 전입니다. 한참 전. 코로나도 한참 전. 네, 네. 그럼 뭐. 아유, 잘 지냈어요? 아, 네. 아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뭐 어떻게 분위기 괜찮았어요? 그때? 그때는 제 기억에 그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아, 이층 락 스튜디오에서 네, 했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옆방일 수도 있어요. 스튜디오가 밑에도 있고 아. 방청객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객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가 차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네. 1층에서 객석 네네 라 스튜디오에서 아 코로나 전에 네 한참 전이죠. 야 그럼 꽤 오래전인데 사실 뮤지션들한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강이었잖아요. 네. 진짜 완전히 레떼강 건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잊혀지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질곡을 건너면서 작업들도 많이 하고 네. 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가수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구나. 맞아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가서 뭔가... 맨날 아침에 슬리퍼 끌고 나가고 아침에 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사오는 것밖에 뭐 할 일이라는 게 뭔가 어떤 계획을 삶의 계획을 좀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너무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큰 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코로나 핑계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그걸 네. 넘어야 될 산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산 이쪽에 있는 것 같지 산 저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없잖아. 맞아요. 늘 앞에는 장애물인 강이 있고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처음으로 음악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냐면 그때도 이제 아침장에 꽃다방 김마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밴드가 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절에도 그러면 네. 뭐해 그러면은 택배해요. 뭐 있고 뭐. 아르바이트 같은 알바해요. 뭐 그때 뭐 진짜 다들 그래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음악이 좋아요. 이구동성으로 음악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봇물 터지듯이 신곡들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럼 낙타 씨도 그때 쓴 음악이 좀 있겠네. 스케치 한 게 되게 많죠. 이제 그 당시에 저 핸드폰 음성 메모로 스케치를 해놓는데 네. 뭔가 동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끝까지 가져갈 힘은 좀 없었고 단순한 스케치 정도는 되게 많이 해놨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단상은 네. 흰도 그러면 그렇게 작업해놔요? 저도 뭐 생각나는 멜로디가 있으면은 음성 메모를 좀 해놓기도 하고 보통 저는 좀 책을 많이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네, 그래서 좀 작사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잔나비 최정훈처럼. 너무 왜? 작사 최정훈 선배님 하면은 너무 또 시 같고 가사들이 너무 좋잖아요. 가사를 잘 쓰죠. 네. 최정훈이 영화 그렇게 많이 본다던데 영화도 저도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네. 집에서 봐요? 극장 가서 봐요? 저는 집에서 좀 많이 보고 극장에서는 그때 코로나 때 네. 되게 걱정이 많이 돼서 한참 심할 때는 못 갔었고 지금 요새는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요새는 네. 김명주님 의학 내가 좋아하는 두 분이 한 자리에 모였네. 이수정님 두 분 모두 갓 부임한 초등학교 야 야 진짜 그런 느낌이네. 네. 야 저도 화면 보고 약간 공감했습니다. 네. 8489님 소장님이 흰님 찐팬이신데 흰 씨가 머리를 자르셔서 아쉬워 하시더니 지금 몰래 혼자 보라보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딱 걸렸어요. 그 덕에 다 같이 쉬면서 보기로 했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희 씨가 머리가 길었었어요? 네 머리가 길었었는데 이번에도 컴백하면서 약간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네. 머리를 계속 이제 긴 머리를 고수했는데 잘라버렸습니다. 손톱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손톱. 손톱은 아무것도 없네. 네. 아니 그렇게 뭐가 변신이 됐으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신이어가지고 늘 긴 머리를 하다가 네. 김난영님 저희 집 장아가 오늘 흰 최낙타 나온다는 걸 슬쩍 듣고는 흰색 낙타도 있냐면서 진짜 얼굴로 묻더라고요. 흰 채낙타라고 하니까 아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더니 보라로 꼭 보겠다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채낙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기대 만발입니다. 뭐 채낙타 뭐지 그 친구들이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다가 그렇게 돼. 정확합니다. 오! 그렇죠? 네. 네. 아유 뭐 다 희 씨는 무슨 뭐 별명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너구리상이어가지고 약간 너구리 좀 너구리? 네 약간 너구리 너구리? 네 가만 있어보자 너구리 닮으셨는데 약간 너구리상이어서 아 그래? 네 그럼 굉장히 이쁘고 막 눈자위가 귀엽다는 그런 표현 아닌가? 그런가요? 김태환님 희님 요즘 6살 딸과 차에서 이동할 때 자주 듣고 있어요. 새 앨범 너무 좋아요. 사랑이 뽑으신 건 어때요? 네 사랑니 뽑고 회복이 좀 많이 됐는데 이제 왼쪽을 또 뽑아야 될 차례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좀 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저기 이런 거 사랑니 뺐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팬들이? 아 그 제가 이제 사랑니 빼는 과정들을 네. 그 유튜브에 짧게 브이로그 해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팬분들께서 제가 눈물 짓는 모습을 보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셔가지고 세상에 네. 아 그런 걸 다 이렇게 팬들한테 보여드리는구나. 네 왜냐면 제 첫 뭔가 도전이기도 하고 뭔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기도 해서 아유 그러면 오늘 아침장 나간다고 좀 얘기 좀 하고 나오시지 아니 그런 이빨 빼는 건 올리면서 아침창 아주 나 나가요 그랬고 이렇게 V자 해갖고 이렇게 그런 거 네 다음에는 꼭 공지하고 나오겠습니다. 아 진짜 속 터지네. 최낙타 씨는 네 낙타는 뭐 낙타 채널이 있어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거를? 근데 이제 일상보다는 네. 약간 뭐 연애 얘기 그냥 친구들이랑 편하게 하는 느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연애 얘길? 네. 연애 얘길 주로 거기다 해요? 네네. 야 대담하시네. 그런 게 또 이제 재밌으니까. 그럼 여친도 거기다 다 소개하고? 그렇다기보다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거. 예? 고민 상담. 고민 상담이요? 네. 요새 혹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고민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연애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 그런요 네. 그런 상담을 해주신다고? 네네. 아 그래? 네. 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고민이 있으면은 낙타 씨가 이렇게 해줘요? 약간 이제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아유 뭐 그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아 네. 아니 아침 아침장에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요새요 짱구짱아들이요 네. 얼마나 말대꾸를 하는지 아니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진짜 두통이 올 지경이에요. 두통까지요? 근데 방학이잖아요. 네네. 아 진짜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부모 입장에서 네. 내색을 해도 될까요? 아 진짜 너희들 집에 있는 게 진짜 매미 시끄러운 것보다 더 시끄럽다. 네. 그런 고민은 아니고 네네. 뭐 이제 뭐 좀 가벼운, 네, 가벼운 친구들 사이에 네. 나올 만한 그런 고민을 네, 안주거리 정도. 네, 그렇습니다. 멋지시네. 언제부터 했어요 그런 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네. 두 달? 네. 아니 근데 네. 어째서 그런 그거 뭐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연애 상담이라는 게 이게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네. 그 이제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활동명이 이유예요. 이유? 네. 그리고 제가 낙타니까 이유가 나타났다 이런 채널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같이 둘이서? 네. 그냥 수다 떠는 느낌으로. 아. 그 이유는 여자분이세요? 남자예요. 네. 남자 둘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둘. 아니 흰 씨,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저런 데다 물어보고 싶겠어요. 생소하네요. 아니 솔직히. 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시선이 궁금하신 분들. 아, 뭐 예로 들어서 남자친구랑 이런 문제로 싸웠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이런 느낌. 오, 금방 하시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그러면은. 여기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죠. 네, 뭐 썸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런 예, 그런 거. 네. 야, 그런 채널도 진짜 고소 아니에요? 아유, 예? 그런 진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뭐 상담소 이름이 뭐래? 이우가 나타났다. 낙타났다. 아, 낙타났다. 네, 낙타났다. 아 진짜 말장난. 이유가 나타났다. 네네. 이유가 나타났다에다 고민 있으면 물어보세요. 침착 가족들도 네, 명쾌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 뭐 코로나 얘기도 잠깐 났지만 사실 사는 게 뭐 정답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하다 보면은 아마 스스로 맞아. 쟤네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길인가 보다. 그리고 자기가 길을 찾겠지. 맞아요. 예? 네? 근데 흰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 걸? 네. 흰 씨도 누구 친구 고민 상담 많이 해줘요? 저는 상담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좀 많이 그냥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상담이죠. 해결보다는 같이 뭔가 이렇게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누군가가 이 내 속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든든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좀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어. 근데 흰 씨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 친구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냥 아주 친한 친구만. 네, 찐친들만 이렇게 좀 몇 명. 찐친이 몇 명 네. 있어요? 네. 그거 뭐 부자지. 아,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인 것 같습니다. 찐친은 여기 지금 뭐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찐친은 아닌 거 아닌가? 그 진짜 찐친이네. 네, 찐친이네. 아, 그런 거죠. 오. 그래요. 자, 노래 지금 3부가 거의 다 지나가 버렸는데 어떡하지? 할 시간이 될래나? 자, 그래도 희네 노래 하나 듣고 4부에서 또 하죠. 뭐 너에게로? 네. 지금 라이브 되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푸른 빛이 맴도는 빗방울 뒤로 쏟아질 듯 번지는 긴 밤의 그림자 고요히 잠든 작은 별들도 하나 둘게요 아득한 내일에 소원을 빌어 새하얗게 물든 빛으로 이미 아스라이 스며든기죠 언젠가는 바래질 소원이라도 손을 뻗고 싶어 닿기를 바래 너에게로 새벽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찬란하게 일렁인 달빛 조각들, 내 귓가에 울리는 간절한 목소리, 어디선가 들린 것 같아. 이미 분명하게 차오른 기적, 바람처럼 스쳐갈 순간이라도 손을 잡고 싶어 타기를 바래. 너에게로 까만 밤 모두가 잠이 든 사이 너에게로 눈부신 내 꿈을 주고만 싶어 너에게로 새벽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먼 길을 돌아 긴 헤매임 끝에 멈춰버린 시간을 돌려 선명한 숨을 내쉴 거야. 끝내 우린 서로 만나. 너에게로 까만 밤 모두가 잠이 든 사이 주고만 싶어 너에게로 이 밤이 닿으면 나를 불러줘. 유일한 내 소원이니까. 감사합니다. 오, 진짜 와네. 신기하네요. 내 창밖을 한번 슬쩍 봤어요. 네. 하늘이 뚫릴 것 같습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이야, 신경희님 꾀꼬리가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아끼네. 아유, 감사합니다. 양윤정님 오늘 입사 10년 만에 승진했는데 저한테 불러주는 축하 라이브 같아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좋다. 최동수님 파란 하늘에 구름 타고 여행 떠나는 것처럼 목소리가 평화롭고 따뜻한 목소리가 좋네요. 정원무님, 아니 이 아침에 이런 라이브 퀄리티가니. 아유. 야, 이현정님, 모든 노래를 어쩜 이렇게 편하게 부르시는지. 쉬어 보여서 노래방 가서 부르다 현기증 여러 번 했어요. 노래방까지 감사합니다. 네, 희님 노래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 이경우님, 무더위가 싹 날아갈 고음에 마음속까지 시원해집니다. 조진우님, 혜연님의 친구는 우리 힌즈들이 백만 대군이죠. 아우, 감사합니다. 팬들이 또 힌즈예요. 네, 흰의 친구들 힌프렌즈 해서 힌즈들입니다. 힌즈. 이야, 힌즈님들 아시겠죠? 뭐 아침장 나오는 건 잘 모르시지만은 흰의 공연이요. 8월 다음 주, 다 다음 주인가? 8월 12일, 13일. 네. 이틀간 있군요. 네. LG아트센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어디더라? 저 공항 가는데 거기 어디죠? 네, 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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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곡에 새로 지었죠? 네, 새로. 아, 거기서. 콘서트 이름이 아주 하계예요? 네, 이번에 새로 컴백할 미니 앨범 이름도 하계입니다. 아, 동일해요. 네. 아, 예? 공연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확 깔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장하게. 네. 비장한 모습으로. 밴드가 네. 반주해줘요? 밴드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악기 연주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송강호님께서 이래서 조인성 배우도 반하셨나 보네요. 아, 그래? 그런가요? 자, 꽃다방 김마당 흰 최낙타 4부에 또 이어집니다. 아, 침창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흰 또 최낙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흰 너에게로 들어봤는데 낙타 씨, 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마치 단독 공연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라이브였습니다. 네. 언제든 와주세요. 상담을 아주 잘하시겠어요. 오은신 씨가 여기 왜 나왔는지 다 아니까. 또 네, 이렇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시라 생각됩니다. 네. 저기 아무래도 낙타가 조금 오빠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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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학타는 지금 데뷔한 지 몇 년? 뭐 제가 몇 첫 이제 싱글 앨범은 13년도에 냈었 가지고 지금. 오, 그럼 10년 됐네. 네. 오, 꽤나 됐습니다. 꽤나 됐는데 이게 아까 이제 가수라는 직업 코로나 이렇게 겪어보니까 가수라는 직업이 진짜 딴 거 할 게 뭐 있나? 네. 돌아보게 됐다 그랬는데. 맞아요. 10년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알겠어. 알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투성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이제 어렸을 때 10년 전이면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때는 이 뭐라 그렇게 패기 같은 것만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좀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네, 네, 더 잘해야 되는 뭐랄까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네, 꾸준히 잘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막연한 그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조차 없을 때 내딛는 발걸음이 무겁지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모르고. 그런데요, 그럴 때도 그 진짜 달팽이 이렇게 더듬이 내듯이 내보는 그 발걸음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데도 못 가지. 네, 무거운 발을 하나 뗏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흰 요번에 공연 잘해야 돼요. 아, 이게 예. 지금 몇 번째 공연이에요? 지금 한 7번째 공연인 것 같아요. 7번째? 네. 흰은 어때요, 가수 생활이? 저는 너무 행복하게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좀 더 해요. 아니, 이유가 나타났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봐요. 좋을 때죠. 좋을 때죠. 열심히 하세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워낙 잘하시니까? 네. 아니, 그래도 슬럼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슬럼프는 오빠. 왔던 적이 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또 저렇게 또 뭔가 주어진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원래 낙천적이에요? 낙천적 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아, 그렇진 않구나. 그냥 무대 공포증은 없고. 그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약간 그런 공포증도 많이 생겼었어요. 네. 아, 자, 낙타 준비됐어요? 네. 아, 바로 합니까? 네. 아니. 저 준비됐습니다. 아니 천천히 해도 돼. 네. 네. 됐습니까? 지금 준비됐습니다. 아, 그래. 무슨 전역한 사람 전절을. 그러면 준비하세요. 네, 예. 네. 첫 곡은 네. 첫 곡은 이제 드라이버라고. 드라이버 이거 무슨 곡인지. EP 앨범 타이틀곡인데. 아, 이번에? 네, 네. 아. 연애할 때 서로의 저는 운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난 너를 운전하고 네네. 너는 나를 운전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천천히 안전 운전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잖아 너는 너무 빨라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갑자기 다가오는 너의 입술에 나도 홀린 듯 번쩍 그래도 떨어지지 마봐 생각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가다 보면 더 이상 너 뭘 할 게 없어진다고 아마 Feeling me is so good more than drive me 나 이제 네 위에 올라타 저 멀리 저 멀리 안전한 여행을 위한 나의 매일같이 넌 어디로 떠나가지만 사람은 몰라 wanna see wanna find wanna feel 너의 모든 걸 우리는 너나 every love
끝없이 찾아가는 드라이버 조금씩 멀리 wanna see wanna find wanna feel 우리 모든 걸 생각은 하지 말고 내게 말해줄래 okay 거기 귀찮아하는 건 또 아니야 내 몸이 다 말해주잖아 이렇게 가다 보면 더 이상 너무 할 게 없어진다고 아마 Feeling me is so good more than drumming 나 이제 네 위에 올라타 저 멀리 아주 멀리 안전한 여행 위한 나의 매일같이 넌 어디로 떠나가지만 소름은 몰라 Wanna see, wanna find, wanna feel 너의 모든 걸 우리는 난 너의 big love 끝없이 찾아가는 driver 조금씩 멀리 Wanna see, wanna find, wanna feel 우리 모든 걸 생각은 하지 말고 내게 말해줄래 Okay, 거기 잊힌 서로를 안고 잠시 시동을 꺼줘 지구와 같은 밤 고개 돌리는 너와 새로운 시작도 좋아 우린 최고의 드라이버 지난 추억은 바이바이 Feeling me is so good more than drumming 이제 네 위에 올라타 저 멀리 저 멀리 안전한 여행을 위한 얘들아 이제는 미안 서로를 위해서만 우린 매일같이 넌 어디로 떠나가지만 Wanna see, wanna find, wanna feel 너의 모든 걸 우리는 난 너의 big love 끝없이 찾아가는 driver 조금씩 멀리 Wanna see, wanna find, wanna feel 우리 모든 걸 생각은 하지 말고 내게 말해줄래 Okay, 거기 감사합니다 혜인 씨, 네. 나 진짜 네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무슨 노래예요? 드라이버라는 노래입니다. 아니 그런데 봐요 여기 아 가사 이제 안전한 여행을 위한 얘들아 이제는 미안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아 혜인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친구 애인 생기면요 네네. 이제 전화 이제 안 오잖아요. 여기 이게 뭐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해석 좀 해주시죠. 아니 다 안 돼. 아니 실지가 다 안 돼 자기가. 네. 낙타노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노래 뭐예요? 사실 이거? 제가 이제 가사를 직설적으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꼬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라는 내용이 좀 숨기기도 한 거고 네. 운전이라는 아이디어에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네. 그게 직감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제 네. 얘랑 나랑 이제 떠났으니까 네네 잠시 연락하지 마. 내가 연락 안 되면은 잠수다. 그 얘기 그래서 미안이에요. 이제는 미안. 네네. 네. 근데 희는 모르잖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신이 막나네. 그냥 노래에 빠져갖고. 네. 야 이미연님, 저는 낙타님 아버님의 단골 치킨집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아버님과 자주 마주쳐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낙타님 얘기 많이 했는데 친구가 낙타님 왕팬이라니까 며칠 뒤 낙타님께서 직접 전화도 주셨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낙타님 친절해요. 아빠가 전화하면 잘 받아야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알고 받은 건 아닌데. 네. 아, 양윤정님,
낙타님에게 상담이 있습니다. 아, 이유가 나타났다. 저 최근에 남친이랑 헤어졌는데요. 빌려간 돈이 있는데 못 받았어요. 어허. 아, 참.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달라고 해요? 아니면 줄 때까지 기다려요? 이거는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선 좀 기니까 오늘 지금 노래 들어야 돼요. 지금 바깥에서 난리 났어요. 무조건 받으세요. 딴 데 가서 하라고 막 난리 났어요. 안 되게 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희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받으시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 그 얘기 아니 노래 하라고. 아 저는 지금 이 사연에 눈이 시시한 무조건 받으세요. 예. 내적 분노를. 예. 노래 부를까요? 노래 듣고 싶다고요. 아, 저 할 말이 많은데. 신 씨가 그만 예. 그 사연에 너무 꽂히셨어요. 아, 네. 아, 큰일 났네. 강력하긴 했습니다. 네. 하여간 노래 듣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노래하시고. 네. 퀸, Let Me Out, Let Me Out. 네. 이거 웃다가 해도 되나? 바람이 부는 소리야. 놀진 내 방 창가에 익숙한 집 앞 거리에 그때의 우리가 내 눈앞에 그려지네. 어느 세계처럼 그 끝에 서 있어도 아직도 자꾸 네가 마음에 남아. Let me out, 아직 네 곁에 살아. Let me out, 네가 너무 그리워. 멈춰 있어 시간도 들지 않아. 이제는 어떤 삶 하고 싶지 않아. 언제부터일까 네 맘에서 조금씩 내가 없어졌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럼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를 기다렸던 게 내 잘못이지 뭐.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널 보낼 텐데. 그리운 마음이 널 보면 잊혀질까. 가슴에 네가 아직 눈물로 남아. Let me out, 아직 네 곁에 살아. Let me out, 네가 너무 그리워. 멈춰 있어 시간도 들지 않아. 햇살도 이제는 어떤 사랑도 하고 싶지 않아. 와, 해가 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힘의 Let Me Out이었습니다.
날 좀 놔달라고. 네. 야, 야 채낙타. 네. 기타 들었으니까. 네, 네. 어, 뭐 하실까? 어, 저 EP 수록곡 마지막 노래인데 이제 평소에 내는 곡은 좀 밝은 노래예요. 근데 네. 요거는 제가 워낙 포크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네. 마지막 트랙에는 이렇게 조용한 노래 하나씩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목이 Cheers My Dear. 네. 손을 잡지 말아요. 그 손엔 독이 묻었죠. 머리 위 작은 벼락. Cheers, my dear, 잔을 들어. 썩은 심장을 쥐면 눈물로 지날게요. 그때 웃음이 나면 Cheers my dear 잔을 들어. Some people say never knew love. 하지만 난 알고 있어요. 맘이 가는 대로 처럼 아직도 날 사랑하면 거기 있어줘. 한숨을 너에게 보낼게. 한 모금 가득 웃음들을 삼키지 말고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게. 아직도 날 사랑하면 거기 있어줘. 한숨을 너에게 보낼게. 한 모금 가득 웃음들을 삼키지 말고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게.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당 흰과 최낙타 주인공이었습니다. 흰은 다음 주네. 다음 주 바로 다음 네. 주 토요일. 네. 아 LG아트센터 공연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게. 또 최낙타는 아까 네. 그거 상담 네네. 그런 거 상담 잘 해드리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듣고 흰의 오늘에게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야. 새로운 나인 거야. 꿈만 같던 시작이. 에러, 에러, 에러.